코로나 팬데믹 때 사기쳐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래퍼가 이를 자랑하는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고백해 결국 쇄고랑을 차게 됐습니다. 그는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의 사기 혐의를 얘기하며 자백을 한 셈입니다. 주인공은 33살의 래퍼 폰트렐, 안토니오 베인스로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지원되는 실업수당 제도를 이용해 약 92번에 걸쳐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며 약 120만 불에 달하는 신청을 해 실제로 약 70만 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유죄가 인정되면 그는 30년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